오늘은 정력에 좋다고 많이 알려진 백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백선은 희고 아름답다라는 한자 이름에서 유래한 명칭이고 꽃이 독특하고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한방에서 건조한 뿌리 껍질을 백선피라 하고 민간에서는 약효를 높이기 위해 봉삼 또는 봉황삼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백선은 봉황삼이라는 호칭 때문에 현재까지 서로 다른 이견으로 많이들 맞서기도 합니다. 봉황삼은 원래 산삼을 의미한 약초이지만 한때 뿌리의 생김새가 마치 봉황을 연상케 하고 정력을 강하게 만들어 준다고 해 크게 와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르라경에 예전부터 술을 담궈 수천만 원의 거래가 되기도 했는데 이로 인해 재산을 모은 사람들이 꽤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도 지식이 부족하고 폭세무민한 사람들을 부추겨서 비싼 가격에 파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물론 백선이 약효는 가지고 있지만 고가에 판매될 그런 약초는 전혀 못되고 약재상에 만원 내외로 살 수가 있습니다. 마치 산삼과 같은 만병통치약으로 여기지만 백선은 간과 신장에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부작용과 탈이 많이 따르기도 합니다. 먼저 이를 근거로 한 세명대학교 백선에 대한 실험자료에서는 백선피 추출물이 간세포에 대해 세포 손상을 크게 유발시킨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상상태에서 여러 부작용과 간손상 및 각종 인체독성작용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실험적 자료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간과 폐가 안 좋거나 신장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백선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지금도 정력에 좋다 하여 백선주를 담궈서 먹는 분들이 허다한데 최근에도 백선주를 마시고 간경화로 응급실에 실려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백선뿌리로 술을 담궈 먹고 간손상 및 위장파열로 사망한 사례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식약청에서 강력히 권고한 사항이라 무분별한 복용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근절되어야 함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부산대학교에서는 간독성을 강하게 유발하므로 한의사들 또한 백선피 사용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발표한 논문자료에는 백선근이 생지의 경구투여로 인해 수정 능력을 크게 감소시킴을 나타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백선근은 장기 복용 실험에서 프레시넬론 성분이 수정저해 작용과 항착상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항착상은 낙태를 의미하고 수정저해 작용은 남녀불임을 뜻하는 의학용어입니다. 지금까지 정력제로 술을 담궈서 많이 먹는 백선근이 이런 큰 문제들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백선피와 백선근 모두 인체에 큰 상해를 입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니 이점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백선뿌리 안에 있는 철같이 생긴 심지를 빼고 법제를 해서 백선피를 약재로 쓰지만 심지를 뺀 겉피에도 독성이 작용하여 지금까지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백선에서 밝혀진 독성 물질은 하플로핀과 콘프사멜린, 로부스틴 등의 8가지의 알칼로이드계 독성 물질로 밝혀져 있어 잠재적 문제를 항시 초래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아직 의학적으로 밝혀지지 않는 물질까지 포함하면 이런 부작용들을 제대로 컨트롤하기 어렵다는 점이 더 큰 문제로 여기고 있습니다. 물론 백선이 전적으로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의학적으로 이로운 부분도 있습니다. 동아대학교 항균효과 및 분자세포학적 분석을 연구한 결과에서 어린 백선뿌리의 추출액은 곰팡이균에 대해 우수한 항생활성을 가졌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저항 능력과 세균성 질환에 매우 탁월해서 구충제로 기생충 제거에 활용할 수가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또한 습진과 풍진 무좀, 대상포진 두드러기 피부 소양 등의 특효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성병으로 여성 임질과 곤지름 백대하 치료에도 쓰이며 남성 피부병인 완선을 치료할 때 적용하기도 합니다. 단 부득이하게 백선을 약재로 이용 시에는 백선 뿌리에 있는 목심은 독성작용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뿌리의 심은 반드시 버리고 껍질만 벗겨서 약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심지를 제거한다 해도 겉피에는 언제든 독성이 잔재해 있음을 인지하고 하루 용량 2g 정도를 넘기시면 안 됩니다. 현재 일부 한약방에서 백선피의 부작용 때문에 내복약 사용을 삼가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중이고 약재를 지어주는 한의사들 또한 기피하고 있습니다. 만약 백선을 복용하고 구토나 호흡곤란 등의 부작용이 일어나면 재빨리 입안에 손가락을 넣고 내용물을 토해내야만 합니다. 그런 다음 따뜻한 물이나 해독제로 쓰이는 잔대나 조리대, 감초, 녹차 등을 먹인 후에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셔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